안녕하세요. 예술 감성과 미학 최영준입니다. 오늘은 좀 스튜디오를 바꿔서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 시간에 낭만적 예술 작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표현적 예술 작품과 낭만적 예술 작품을 비교하는 문제를 냈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루한 육체의 만남, 표현적 예술인데요. 여러분들은 비엔날레나 또 현대 예술 작품들을 보면 좀 보기가 괴로운 그림들, 또 왜 약간 미친 짓 같이 보이는 것들, 또 예술가들의 기행을 일삼는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게 적응하기 힘들고 또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 예술작가들이 왜 저러나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작품들을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표현적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표현적 예술작품이 도대체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하나 이런 것들을 오늘 좀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 시간에 했던 어떤 문제 두 가지 비교하는 것부터 봐보죠. 이것은 드라쿠라의 작품인데요. A는 드라쿠라의 작품이고 낭만주의 작가지요. 아주 잘생겼죠? 예. 그리고 이 묘지의 고아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아이처럼 보이나요? 아니, 좀 성숙한 것처럼 잘못 보면 성숙한 여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은 고아예요. 고아고 이 뒤에 보면 작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작은 십자가들이어서 이게 지금 묘지인데 그 묘지에서 자기 부모님을 장사를 치르고 이제 그 황망한 표정으로 하늘을 보고 있는 고아의 표정입니다. 확연히 고전적 예술 작품과는 비교가 되죠. 그래서 뭐 광대뼈랄지 꽝마른 어떤 그 볼이랄지 또 이런 터치들이 그리고 또 머리카락일지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낭만적 회화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작품이 이 작품인데요. 그 에르바르 뭉크의 사춘기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림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 놓은 건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 여기에 뭐 이런 저런 터치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 출신의 표현주의 작가인데 이 작가도 굉장히 잘생긴 것 같아요. 굉장히 표현적으로 생겼죠. 예. 그래서 이 두 작품을 비교하는 건데요. 일단은 이 두 작품에서 제가 문제를 이런 식으로 냈습니다. 이 두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고통의 원인이 뭘까 했는데 지금 이 전쟁 고아의 고통의 원인은 뭘까요?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전쟁은 외부의 고통의 원인인가요? 내부의 고통의 원인인가요? 전쟁이라는 것은 외부의 고통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외부에 있는 사건들 때문에 이 아이가 고통스러운데 지금 이 아이는 왜 고통스러워하죠? 이게 고통스러워한다면 지금 굉장히 편안한 얼굴은 아니죠. 얼굴 보면 굉장히 퀭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고통스럽긴 한데 이 고통과 이 고통은 좀 종류가 다르죠.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작품은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은 고통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겁니다. 내부에 어떤 고통이냐면 사춘기 라는 어떤 질풍노도의 시기, 그리고 신체에서 이런저런 호르몬들이 서로 불균형 관계, 그리고 이제 감정들이 점점 형성되면서 감정들이 불균형 관계 때문에 생기는 어떤 내밀한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은 어떤 게 더 이 양자의 고통 중에 어떤 고통이 더 명시적이고 구체적이죠? 이게 훨씬 더 명시적이고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원인이 명확해. 그런데 이 고통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너만 할 때는 이랬다. 그리고 그 이랬다 할 때 주로 자기가 힘듦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밀한 고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든 게 먹고 사는 것도 풍족하고 집도 있고 또 학교 다니고 있고 나름대로 즐겁게 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 수 없는 내면의 고통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표현주의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계속 어떤 고통의 원인이 구체적으로 외부에 있었어요. 외부에 있었는데 지금 표현주의가 등장하면서부터 이 고통의 원인이 내부로 갔고 1번 내부로 갔고 이 두 번째로는 이 고통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쉽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일단 이 사람은 고하긴 하지만 행운이 있다면 사실 그럴 일은 없죠. 그럴 일은 없는데 행운이 있다면 이 고통의 혹은 이 고아의 상황을 면할 수 있으면 바로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지만 현대인들의 고통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다음으로는 이 두 작품입니다. 역시 이쪽은 낭만주의 드라쿠라의 작품이고,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끝나면 3일간 약탈을 허락하는데, 거기서 약탈당한 여성, 그러니까 주로 강간이겠죠. 여성이 그리고 어머니인데 강간을 막다가 죽은 어머니를 안고 울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시 이것도 고통의 원인이 외부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또다시 뭉크의 그날 이후라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설명이 어려운 작품이죠. 지금 전 시간에 이 작품을 크게 봤지만, 이 작품은 이제 전쟁이 막 끝나고 전쟁에서 승리한 적군이 성으로 진입하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의 원인이 확실한데, 지금 여기서는 어떤 여성이 앞에 아주 독한 술을 놓고 널브러져 누워있지만, 이 여성이 죽어있는지 살았는지, 이 여성이 왜 이 술을 마셨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거의 죽은 것처럼 누워있는지 고통의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뭔가 내밀한 고통들이 있겠죠. 그리고 현대인들은 보다 이런 장면보다 이럴 일은 거의 없거든요. 이런 장면에 훨씬 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하지 않은 게 하나 더 있어서, 지금 이게 고통의 원인을 받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이 작품을 좀 더 크게 여러분들이 직접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작품은 무슨 말이냐면, 낭만적 시기까지는 대상을 왜곡하지 않아요. 그림을 그릴 때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사실을 왜곡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걸 그려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뒤에 있는 이 그림자 있죠. 큰 그림자. 이 그림자가 진짜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을까요? 이렇게 계기스럽게? 뭔가 이 여성의 내면의 어떤 내면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응어리즘을 지금 이 그림자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런 윤곽선들이 막 그어져 있어요. 윤곽선들이 그어져 있는데, 그리고 아주 눈이 지금 아주 계기스럽게 크죠? 콧구멍도 크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뭐 사담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부대에는 빵빠레라는 그런 얼차례가 있었어요. 빵빠레는 뭐냐면, 팬티만 입고 운동장에 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직사관이 빵빠레 그러면 전 부대원이 팬티만 입고 운동장에 집합해야 됐어요. 그때는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직사관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빵빠레를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근무자들이 팬티만 입고 모였습니다. 만약에 그러면서 굉장히 그 당직사관은 저하고 나이도 별로 차이도 안 났고요. 중사였는데 나이도 차이가 안 났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대학 교육을 받은 이런 일반적인 생활을 하다가 군대 간 사람들인데, 갑자기 팬티만 입고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추운 겨울에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제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죠? 이 상황을 제가 낭만적 방법으로 표현한다 라고 하면 이 사실을 왜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하겠어요? 뭐 병사들의 뒷모습, 뒤에서 앵글을 잡을 수가 있겠죠? 뒤에서 앵글을 잡고 앞에 당직사관이 한 명 서 있고 팬티만 입은 병사들이 꼿꼿이 서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겠죠? 또 뭐 측면에서 잡는다면 이쪽에 얼굴이 크게 보이고 저쪽에 당직사관이 서 있고 병사들이 줄줄이 서 있고,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제가 느꼈던 마음속의 어떤 고통, 굴욕감을 그런 객관적 시각적 사실을 인정하면서 표현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표현주의는 왜 대상을 왜곡하냐 하면, 그런 방식으로 대상을 왜곡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세계를 인류가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표현주의 때부터. 그래서 그 표현주의는 그런 대상을 그런 방식으로 왜곡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도 침대에 걸쳐 앉아 있죠. 그러면 무릎이 이렇게 길게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축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면 무릎이 짧아져요. 그 다음에 여기가 길어지고 무릎은 짧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이거는 선 것도 아니고 앉은 것도 아니고
엉거주춤한 자세란 말이에요. 엉거주춤한 자세에 이 뭐 각각 뜯어보면 이 뒤에 있는 그림자도 그렇고 또 여기에 있는 까만 선도 그렇고 이런 선들도 그렇고 또 여기 왜곡이 많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을 통해서만 또 아까 그 확대된 그림에서 봤죠. 뒤에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의 음흉한 선들이 쭉쭉 그어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봤는데 그런 왜곡을 통해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세계 그 세계를 인류가 발견한 겁니다. 그걸 시 표현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여성의 머리카락이 굉장히 진하죠. 완전 블랙이거든요. 완전 블랙인데 이 머리카락 색깔이 어디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 여성의 영혼이 땅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처럼 땅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처럼 지금 검정색 머리가 표현되어 있고 또 이 지금 다리는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죠? 이런 외곽선들 이런 선들이나 여기에 있는 병의 묘사랄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이런 걸 왜곡해야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왜곡을 통해서 어떤 마음속에 있는 불특정한 특정할 수 없는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점이 지금 여기 나와 있고요. 지금 이거는 낭만주의자 제리코의 광인 입니다. 전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또다시 문크의 우는 누드예요. 우는 누드.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이 빨간색 이 침구류가 이렇게 빨가면 얼마나 빨갛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핏빛으로 빨갛죠. 핏빛으로 빨갛고 지금 머리는 아주 다 내려와가지고 이 머리카락이 지금 이 허벅지 쪽으로 다 쓸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런 벽면들에 있는 어떤 색깔의 조합이나 터치 방식이 지금 이 우는 그 울음 자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최근에 울어본 적 있습니까? 그 울 때에 나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순간 그때 그 감정이 아니게 돼요. 설명하기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중요하면 중요한 감정일수록 그것을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말로 포착하는 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참 뭔가 힘들다고 말하는데 듣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적 있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전달이 안 된 것 같고 뭔가 막 당한 것 같고 억울하고 내가 괜히 이 말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을 지금 저는 이 그림이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 빨간색과 여기에 있는 청록색깔, 이 색깔들은 사실은 낭만주의나 고전주의는 잘 쓰지 않는 색깔이에요. 왜냐하면 이 충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 상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청록색깔, 막 여기에 있는 스타킹에 있는 청록색깔도 막 띄어박혀 있죠. 이런 이 청록색과 이 빨간색의 강력한 충돌, 이 충돌을 통해서만, 그래서 사실을 왜곡하는 걸 통해서만 표현할 수 있는 세계, 이 세계에 눈을 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표현주의자가 그린 말이고 이건 낭만주의자가 그린 말입니다. 전에 고전주의자가 그린 말도 봤었죠. 그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 같은 거 보면 이 세 층위가 얼마나 다른 층위에 놓여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크루아가 그린 그 텐지어의 광신자라는 작품이고요. 전 시간에 말했듯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이 그 지금 약간 귀신 들린 미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그 광신도의 집단들이 종교의 힘으로 뭔가를 치료하려고 하고 있는 낭만주의적 군상이에요. 이것은 막스 베크만이라는 아주 훌륭한 표현주의 작가가 그린 밤이라는 작품입니다. 밤. 밤이라는 작품인데 지금 이 사람이 막스 베크만이에요. 막스 베크만이고 잘생겼죠? 아닌가? 독일의 표현주의 작가인데요. 지금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좀 닮은 것 같잖아요? 헤어스타일이? 그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이라고 상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밤이니까 밤이겠죠? 밤인데 지금 여기서 주인공인 사람은 이 남자하고 이 여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이 남자가 지금 편안하게 앉아있나요? 아니면 괴로워하고 있나요?
괴로워하고 있죠. 예. 여기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괴로움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막스 베크만이 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죠. 지금껏 기만당해온 사람들의 울부짖음을 위해 예술가로서 가질 수 있는 존재가치를 존재가치는 그들 운명의 비참함을 이미지로 제시함으로써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막스 베크만은 예술가의 책무를 비참함에 빠진 사람들의 그 비참함을 표현하는 것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스 베크만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참전해가지고 어떤 인간의 전쟁 상황 속에서 비인간화된 상황들을 경험했고 그럼으로써 뭔가 이 세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저는 이 그림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그림이라는 것은 항상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그림을 보고 다양한 말이 나올 수 있으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느낌을 줄 수 있으면 그만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한 포주 집단이 있어요. 한 포주 집단이 있고 기둥 서방도 있고 이 포주를 지키는 남자들도 있고 또 사업주도 있고 그리고 몸을 파는 여성들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막스 베크만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예술가들은 하나의 장면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 장면을 통해서 세계를 그리려고 하는 충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크만은 지금 이게 하나의 장면을 그린 게 아니라 본인이 느낀 세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막스 베크만은 이 세계가 하나의 새창가처럼 어떤 아름다움을 또 아름다움이라기보다는 뭐 어떤 인간의 따뜻함을 따스함을 자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율락가나 사창가에 가서 돈을 주고 사는 것은 그 인간의 체온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따스함이고 나를 누구도 환대해주지 않는데 나를 환대해주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온기거든요. 그래서 그 온기를 돈으로 바꿔파는 것이 저는 사창가나 이런 장면에서 표현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인간의 온기마저 자본을 끌어모으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무엇이었던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크 베크만은 그렇게 세계를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사창가 같은 거야. 그런데 이 두 남녀는 그 사창가에서 어느 날 이 진짜 쓰레기 같은 사창가에서 어느 날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야. 그리고 눈이 맞았어. 그래서 서로 어떤 기브 앤 테이크 관계가 아니라 인간적인 정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야 우리가 더 이상 여기서 살 게 아니라 이제 도망가 가지고 우리 둘이 다른 데 가서 좀 새 삶을 살아보자 라고 생각하고 둘이 탈출하다가 잡힌 것 같아요. 잡혀서 이 여자를 꾀해서 도망간 남자를 지금 줄이를 들고 있죠. 목을 묶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성에게도 나름대로 고통을 지금 묶어서 주고 있고 이 여성의 표정이 아주 드라마틱하죠. 이 여성의 표정이 얘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아요.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두 개 다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재밌어하면서 불쌍해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처지에 빠져있는 여성이죠. 이 사람들과 다 똑같은 처지에 빠져있는 여성인데 이 상황이 재밌기도 하면서 불쌍하기도 하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 사회에서도 한편으로는 갑질을 당하는 친구, 갑질을 당하는 사람 혹은 갑질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연민을 갖지만 동시에 자기도 갑이 되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여성의 표정이 그런 이질적인 두 개의 감정이 동시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막스 베크만이 하나의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래서 마크 베크만이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은 쓰레기 같은 사창가 그 안에서 그나마 인간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절대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볼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페르디난드 호들러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 작가도 아까 말했듯이 이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이 세계 전체를 포착하려고 하겠죠. 지금 여기 이 작품은 나무꾼이라는 작품입니다. 나무꾼이라는 작품인데 지금 한 명의 남성이
나무를 패고 있어요. 아, 나무꾼을 구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예술 감성과 미학을 듣는 학생들은 이 작품을 보면서 뭔가 이상해야 돼요. 뭐가 이상한가요? 이 작품에서 뭐가 이상하죠? 문제를 낼까요? 예. 이 작품에서 지금 이것은 여기가 지금 그 도끼로 패져가지고 거의 다 나간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발로 치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금 이 도끼질의 파워는 어떻습니까? 이 역동성은 아주 크죠? 그러니까 마치 이만한 꽃을 캐내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남성이 어떤 문명을 상징하는 것 같고 이 나무가 자연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우리 외부의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자연이에요. 여러분들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연이에요. 인간은 자연인데 문명을 만드는 자연이죠.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물이고 자연물인 한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이런저런 감정들을 나누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명, 이성이 만들어낸 문명에서는 뭐 해도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고 참아야 되고 계속 이런 것들을 강요하죠. 그래서 문명이 자연에게 가하는 필요 이상의 폭력을 저는 이 작품이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저는 비슷한 종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아주 작은 꽃들이 쫙 피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큰 낫으로 이 건장한 남자가 이 꽃들을 잘라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이런 것들을 비교해보면 정말 이제 저는 딱 맞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작은 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삶을 즐기고 싶은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학교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받아왔던 것들은 뭡니까? 계속 겁주고 어떤 협박하고 네가 이러면 이러다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왔죠. 또 지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나름대로 좀 편안하고 즐겁게 지내는 시기가 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중에 뭔가 이게 큰 나에게 어떤 불이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나를 이렇게 채찍질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어떤 문명이 자연에게 가하는 폭력 또 우리 사회가 우리가 만든 문화가 여러분들에게 가하는 어떤 강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다 보면 예, 사라진 영혼이라는 작품인데요. 지금 여러분들 예, 저도 그렇고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장면과 정말 유사한 그런 감정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부과하는 과도한 요구 때문에 삶을 누리기 위해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노예가 되는 그런 상황들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목이 인생의 피곤이에요. 인생의 피곤.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듣기 괴로우시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영상을 짧게 올리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그것은 자 고전주의는 이성이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이성이 부과하는 문명의 폭력에서 감정이나 내 감각이 또 동물로서의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 억압받고 있다면 지금 그 하나의 자연인 하나의 인간이 문명에 의해서 이렇게 거의 핏기 없는 생기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저는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표현주의가 그런 표현주의를 전체적으로 이해할 때 이런 게 중요한 단서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또 호들러의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한 남성이 아마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는 이 사람이 도둑질을 당해가지고 입고 있는 모든 옷을 빼앗기고 지금 거의 죽음에 이르러 있는 상태인데 아무도 이 사람을 돕지 않았대요. 그런데 착한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물을 먹이고 지금 보살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보살펴 주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영혼입니까? 몸입니까?
이 사람이 이성인가요? 문명인가요? 아니면 자연으로서 한 인간의 몸인가요? 지금 이 남자가 이 자연으로서 한 인간의 몸을 지금 보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주의는 그런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죽음이라는 작품인데 한 육체의 죽음인 거죠. 한 육체의 죽음이고 이것도 역시 기념비적인 누워있는 또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현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표현주의가 육체를, 감각을 가지고 있는 육체, 또 물질을 가지고 있는 육체에 어떤 짓눌림을, 또 그것이, 그것의 복권을, 또 인간이 지향해야 하는 바가 뭔지를, 그 고통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즉, 비루한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표현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